승리 플랜 알려드립니다. 어떻게든 버텨요. 막 버티다 보면은 4코 5코가 없죠. 4코가 5코가 없는데 어떻게든 버텨요.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1, 2달이 신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코부터는 평타 치면은 8뎀씩 들어가요. 그럼 3마리죠. 3, 8에 24. 평타 3방, 3딜. 27딜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기면 되고, 속공이 시아마트랑 자이로콥터 분쇄자 두 마리 이렇게 속공으로 최대한 제거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악으로 깡으로. 이 승은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승은 그 아까 말했던 이거 세 번으로 이겼어요. 1, 2달의 신문관 세 장으로. 지금은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달밤의 늑대가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속공이 꽤 있어요. 자 이거 추방자를 쓰려면 여기 걸 빼줘야죠. 아 개같네 이거. 안 때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장 뽑으시는데 근데 얘를 쓰려면 써? 이거 내면은 4딜. 얘도 의지간이 할 거 없나 본데? 부셔? 5코. 5코. 부실게요. 근데 이거 안 부시면 밀려. 쭉쭉쭉 나가야 되거든. 밀려요.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저기 노세요? 3. 아, 아픈데. 괜찮아. 속공 속공. 아. 오케이 괜찮아요. 동전 오케이. 여기서 동전 뺀 거 괜찮아요.
찌부대기. 안 죽겠죠? 지금 안 깔면 타이밍 없을 것 같거든요. 깔고. 얘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득을 보려면. 잡아줘. 잡아주면 개꿀. 이제 어떻게 됐죠? 8코가 됐죠. 오케이. 8코. 내 생각엔 이 추방자를 이쪽을 빼줘야 될 것 같거든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 아깝긴 한데. 아니면은 요거 4코 3코 돌리기 요것도 있어. 태양의 은총. 그래서 이거 작동시키고 다음에 요거 깔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인뷰 요거 고를 게 없어서 젠멍우라고 연계돼요. 냉기 일격 3개. 이제 제압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제압기 없으면? 튀욱튀욱 튀욱튀욱. 제압기 없으면 튀욱튀욱. 아노비사스 튀욱튀욱. 어차피는 잡아야겠죠? 도발을 내서 요거를 정령을 만들고 태양 너를 불사르리라. 아 이것도 정령이구나. 고통 그래 그래 날 내버려 두거라. 이걸 내고 10 14 22 23
나가고 요거는 잡고 너를 불사르리라. 쓰고 맞아주고 잡고 잡고 세 개 다 모았다. 이 눈깔이 떠 있는 거야, 이게. 4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났지? 죽어라! 나를 불사르리라! 나는 아미카스의 선택을 받았다. 빵! 빵! 사코 오프가 없지만 어떻게든 속공들로 최대한 잡아나가면서 근데 이건 왜 이겼느냐면 제가 1코 2코 안 했어. 무기차고 안 했죠. 3코까지 안 했어 제가. 3턴까지 저렇게까지 말리면은 사실 이겨야죠. 아니면 죽음을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할게요. 없어요. 오케이. 도하. 선택해야 한대. 헷. 고민을 했다는 거. 구리다는 거. 핫! 나는 아미투스님께 선택받았다. 자, 다음 요거예요. 경솔한 기술자. 더 큰 사이즈는 없나? 경솔하기 싫으면 요걸로 가도 돼요. 요걸로 갈게요. 지켜주기. 평화한 시자를 위하여. 얘 그냥 냈네? 정령으로 과거의 정령을 찾아버리고 쓸려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주문을 시전했다면 주문을 발견합니다. 눈사태 수호자 이거 좋은데? 아 근데 내 것도 얼리네. 6호부터는 내가 할 게 많아가지고 늪 정령하겠습니다. 발견. 똘비르.
배치가 안 좋네. 석기 시대. 호이 멈추시. 안전하지 않소. 6호에 이걸 내고 싶어서 요걸 좀 쓰고 싶은데 저는 그냥 요걸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요거를 하고 3개 줘? 3개 주는 게 3개 주고 요걸로 내가 뽑으면 되니까. 도전이 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부족한 날짜를 위하여 나는 내 이름으로 승천합니다. 요거 아이씨 이거 아니었잖아. 저 남자. 바다지?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부족합니다. 핫.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승천했노라. 세 개 다 모았다. 이제 9코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몰라, 다가오지 마. 이거 못 움직여. 얘 어떻게 잡냐? 이걸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섞고. 근데 늑대를 뽑아도 난 이게 나을 것 같고. 늑대 재물 오라? 늑대는 6댐인데? 얘는 10인데? 어떻게 잡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아 아. 이런다면 널 박살내주마. 태양의 은총. 핫! 이길 수 있습니다. 힐이 아직 하나 있습니다.
성기사 하수인을 뽑은 다음에 그 청소하기 용을 찾으면 됩니다. 아니 도발만 도발 나왔어요. 도발 나왔어요. 이걸 복사해? 이것만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도발을 올려야 될 것 같죠. 오케이. 오케이. 갖다 박죠. 오케이. 뚜메 해머. 와 그냥 이거 갖다 박아? 이거 하나만 해? 실수였군. 실수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실수 아니지? 여유 있을 때 발견. 생명력 흡수. 아, 씨발 이거부터 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긴 내야 돼요. 속공 메뚜기. 제가 뭘 찾았는지 보세요. 시간 부족합니다. 까다로운데? 마법으로 잡지 않으면 까다로운데?
이렇게.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깔아주고 깔아주고 왜냐면 녹 부식 독사를 찾아야 돼요. 뭐야 이게? 이 존재로. 아, 얼굴 없는 거죠. 아아아 까봅니다. 창산에서 떨어지십시오. 11 놀랍군. 깨고 요거가 낫겠죠? 퇴는 맞고 도발을 할게요. 남북의 바람이여, 불어! 와서 내 주인을 도와라. 이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변형물을 창조해냈다. 산악경이 완료.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4코스트 5코스트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늑대 두 마리 냈어야 됐던 것 같아. 힐을 제끼고. 그러니까 늑대 타이밍이 안 나오네. 내가 발견하면 늑대를 못 낸다는 거야. 그 상대는 스칼렛. 근데 제가 전사가 광역이 너무 많아. 광역의 도발을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서스 때문에 정리도 못해. 어? 영능? 설마 영능? 10종키야. 다음에 요거 하면 되니까 재련하고 영능도 되고. 짜증나죠? 역병의 일격? 오케이. 이래도 돼? 너무 판타스틱한데? 이래도 되는 거야? 아웃랜드를 위하여! 위하여! 시온키야. 여기서 다른 에너지는 이걸로 회복하고. 아! 이건 어때요? 핫! 쇼키야. 잡으면 요거랑 요거랑 영능 쓰면 좋고 그럼 그냥 이거 되고. 어우 약한 플레이. 약한 플레이. 보물 내고 요거 하겠죠? 약한 플레이. 아. 약한 플레이. 얘 온전하게 보존한다? 야 이 쇼키야. 이걸로 잡아도 불쾌하네. 영능을 강요해야 되니까 이거는 잡아줘야 돼요. 이 쇼키야. 아! 아 개사기인데 투기장에서.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죠. 아이 오케이?
명치 오케이? Are you okay? 여기서 나는 깡을 해. 하! 자꾸 영웅을 찍지? 할 거 없어요? 아재, 할 거 없어요? 그 늑대는 지금 타이밍 아니면 못 낼 수도 있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늑대로 갈게요. 압박이거든요. 오케이. 오? 미쳤나봐. 영능 비폭이 있고요. 그냥 이거 던져도 돼 사실. 근데 얘한테 한 대 맞으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이건 다음에 영능하고 할 수 있으니까 비폭을 쓸게요. 무기를 하나 뽑았죠? 미친. 그냥 박아버리네.
이런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사각경이 완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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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딜 받았으면 됐어. 투기장 덱들이 강하네요. 아, 덱이 좀 꾸지긴 해. 너무 무거워. 그냥 한 턴에 하나. 난 두 개 내고 싶은데. 저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샨도 꺼져 눈깔 귀신. 아 이것도 갖고 가기 싫은데 요거 왼쪽은 좋아요. 깐 아그 전투 검장인 검장인 하나 가져가고요. 좋아. 어흥. 빈필드에? 빈필드에 먼저 깔아주고 먼저 깔아주는 게 굉장히 이거 유리하거든요. 옛날 특히나 옛날 오리지널 시대에는 속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돌진이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환?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소환은 조금. 켜줘? 얘 정령이야 이게? 아 근데 오히려 좋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공격력 로스 날 뻔했어. 아 로스 나네? 씨발. 아 로스 나네? 안 누르면 됨이래. 꼬박꼬박 눌러야 되거든요. 나중에 영능 거인 같은 거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소환해서 뽑기에서. 와, 어 뭐야? 육삼 아니야 이거? 씨바 난 5코에다 내야 되는데. 이런다면 아니 이거 잡아야 되니? 내가 이거를? 졸라 열받는데? 씨바 한 대 맞으면 안 될까? 어? 다음에 씨바 이거 내면은 6코 낼 거 있어?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한 잔에. 우리 둘이 쓰기에 모자가 작다. 엉뚱? 너도 7뎀 맞아. 뭐야 이거? 서로 너무 아파. 서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 괜찮아? 영 차. 괜찮아? 5뎀인데? 씨바 하필이면 할게 없네? 이거 받고 요걸 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이거 받고 요거 한 다음에 방법이 있을 거야. 두 장 뽑아가지고 달밤의 늑대가 나온다면. 왜냐면 명치 이거 10딜이면은 좀 힘들거든? 달밤의 늑대 나오면 딱이거든? 한 장만 봐? 미쳤어요? 한 장 볶음 이거 때려야 되는데 내가 아프잖아.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잔에. 아 왜냐면 나도 아파. 다음에 내가 이거 천천히 하나씩만 넣으면 내가 왜? 삼형제 있는데 내가 왜 급하게? 명치 때릴 수 있는데 왜? Why? 일단 영접해. 오케이 지금 영능 안 쓸 거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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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오면 돼? 달밤 에득대.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영능을 빼놔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빼놔야 되네. 영능을 빼놔야 돼요. 다음에 쓰려면. 아, 이거 때리면 6딜인데?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하고 하면 도발하면 못 뚫거든? 명치? 아니지, 아니지. 이거지. 아, 이건 해야 돼. 아, 이거 해야 돼. 아, 정리를 해야지. 얘가 뚫어. 명치에 닿으려면 이걸 뚫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조금 위험하지. 하지만 뭐 이거 뭐. 근데 이거 만약에 안 깼어. 안 깼으면 안 위험해? 안 깼으면 안 위험해요? 깼어도 위험해.
봐봐, 안 깼어. 안 깼으면은 이 딜 덜 맞고. 씨바, 아 얘도 있지. 얘도 악사. 근데 도발을 뚫어야 두 개 박은 게 패착임? 아니 근데 내가 손맛이 좋았는데 아까 바로 오른쪽에서 가나그 전투검 장인이 나왔는데 달밤의 늑대 안 나오려는 법 있어? 자이로콥터만 나와도 괜찮아. 두 개 박고 자이로콥터 깔고 내 명치 5딜 아끼고. 15, 내가 15체력 했으니까 5체력 크거든? 아끼고 두 개 잡고 달밤의 늑대, 자이로콥터, 뭐 젯먹을 괴물? 다 괜찮아. 근데 씨바 이게 떴어. 하수인 정리는 상대가 했겠지. 아니 나는 좀 약간 명치 딜이 좀 급급해서 도발을 까야겠다. 왜냐면 내가 까놓으면은 6, 2를 2, 2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도발이 하나 남지. 그럼 명치로 치고, 아니 그 도발을 8, 8이 때리고 그리고 내가 어흥해서 명치를 치면은 어떻게 돼? 9딜을 넣을 수 있지. 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야 사실은. 쫄보 플레이가 아니지. 오히려 용감한 플레이지. 어? 내가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킬각을 봐? 이 자식 사자왕인가? 약간 이런 느낌.